또 공통 분모를 넓혀가는 시간입니다. 먼저 온 통일 이야기 KBS 통일 사용 설명서 평양 순회 특파원 통일TV 진청규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에서 처음 뵙습니다. 네, 새해 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를 축하합니다. 예, 우리 저 청취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1월 1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뭐 같이 또 네. 새롭게 새해를 맞으면서 진짜 올해에는 지난해 정말 얼어붙었던 이것이 좀 활짝 열려서 네. 남북 간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가족분들과 함께 뭐 식사라도 하셨습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1월 1일 명절에 아침에 꼭 먹는 음식 있잖아요. 네. 어느 집이나 꼭 떡국, 1월 1일에 떡국. 먹는 바로 떡국. 북한 주민들도 설날에 떡국 먹나요? 네, 떡국 먹습니다. 1월 1일에. 네, 떡국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북한 주민들 저 차례 모시는 집도 있고. 차례도 또 모시고. 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어요. 떡국이 사실 저희가 설날 북한 주민들 무슨 음식 먹나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떡국 드셨다는 분도 계시고 또 의외로 송편 드셨다는 분도 계시고 네. 여러 또 스타일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북한 주민들도 설날에 떡국을 많이 네. 찾는군요. 그래서 우리 진 대표께서 북한에서 떡국을 판매하는 식당에 다녀오셨잖아요. 이 북한의 창광봉사관리국 떡국집에 다녀오셨다고. 예. 예. 지금 창광봉사관리국이라고 하셨는데 보면 그 평양시 중심이죠. 그 고려 호텔 그 앞에 보면 바로 그 식당 거리가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창광 봉사 관리국 그 식당 거리입니다. 먹는 곳이 기본적으로 많은 곳이군요. 네, 거기 한 2, 30개가 있다고 그래요. 정확히 28개인가 뭐 네.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네, 가진 집들이 다 있죠. 메뉴별로 네. 뭐 이렇게. 그 식당 거리입니다, 거기가. 1월 1일에는 떡국집이 문전성시겠네요. 그렇죠. 특별히. 예. 저희 그래서 우리 진 대표께서 떡국집의 이 책임자분을 만나고 오셨어요. 네. 책임자 서현경 씨가 소개하는 우리 북한 이 떡국집의 떡국맛 비결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떡국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식당들과 그다음에 상점들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녀봐서 먹어도 보고 사다가 제가 많이 먹어봤는데 우리 식당에서 만드는 떡국대에 비해서 질김도도 얼마 세지 못하고 했는데 정말 우리 식당에서 만드는 떡국대가 매끈매끈하고 아주 질김도가 있어서 정말 손님들이 지금은 즐겨찾는 이러한 식당으로 되었고 다음 두 번째로는 육수 맛이 정말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수 맛이라고 할 때는 첫째가 거기 손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손도 최대로 거기 손도가 좋은 것을 써서 정말 마지막에는 그 향긋하고 거기에 그 단맛과 단백질이 충분히 풀어나와서 정말 고기 맛이 달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떡국을 넣고 볼 때 이 국물은 아주 향긋하고 떡국대는 질기고 매끈매끈해서 정말 우리 식당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창광봉사관리국 떡국집 책임자 서현경 씨가 지금 떡국 맛의 비별 그리고 비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가 있네요. 질김도? 네, 그러니까 거기 북쪽 표현으로는 뭐 쫄깃하다는 우리식 표현이요. 뭐가 있죠? 쫄깃하다. 네. 요런 찰지다. 네, 찰진. 네.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맛을 저희는 그냥 상상만 해보게 되잖아요. 저희 또 통일사용 설명서의 유튜브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이 저희 화면 담아온 네. 것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느낌이 우리 이 떡국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만드는 법이 기본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맛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쪽 음식을 말할 때 보통 이제 아주 제일 잘 알려진 옥류관 냉면 할 때 뭐 좀 슴슴하다, 네. 뭐 밍밍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게 무슨 맛인가 하다가도 먹고 나면 그 뒷맛이 생각이 납니다. 계속 생각나는 맛. 네, 그 맛이 네. 생각이 나요. 그래서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향료라고 그럴까, 향신료. 그러니까 맵고 짜고 달고 시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중간 맛. 그러니까 좀 밍밍하다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소위 간이 세지 않다 그러나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맵지 않고 그렇게 짜지 않고 그렇게 시지 않아요.
심심한 맛이 좀 나요. 슴슴하다라고 예. 표현을 하지. 근데 먹고 나면 또 맛이 생각이 나요. 떡국도 그런 맛이 나는군요. 떡국도 보면 우리 뭐 사골국으로 국물로 하던 것도 있고 뭐 맑은 뭐 멸치국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좀 맑은 국물이에요. 고기로 육수를 내도 맑은 국물. 뭐 조리 하는 법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고기로 뭐 돼지고기도 쓰고 뭐 닭고기도 쓰고 뭐 꿩 대신 달기라고 꿩고기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니까 거기에 맞게 그 지방에 많이 있는 이 식재료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사실 네. 떡국이 지방마다 또 집집마다 네. 조금 맛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예, 북쪽도 지방마다 또 네. 고향의 독특한 재료를 쓴 그런 떡국들이 다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떡국집에서 식당에서 어떻게 이걸 만드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앞으로 알아볼 텐데 실제로 떡국 어떻게 끓이는지도 거기 가서 보셨죠? 네, 그럼요. 주방에 네. 가서 다 촬영 다 찍어오고 했죠. 예. 네. 어떻게 만들든가요? 한번 보시겠지만은 예. 일단은 생고기, 네. 고기를 이제 썰어서 이제 끓이지요. 이제 그걸 이제 소위 육수를 내는 거죠. 네. 육수를 내는데 이제 뭐 고기 기름에 이제 거품도 뜨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걸 또 살살 걷어내요. 네. 계속 걷어내면서 이제 맑아요. 이 고기 국물이 예, 뭐 진한 줄 알았는데 네. 맑은 국물이더라고요. 예. 그 어느 정도 끓여내면 이제 고기를 이제 건져내죠. 그걸 건져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수육 고기로 또 쓰지요. 예. 네. 저희 지금 진 대표께서 담아오신 영상에 어떻게 북한식 떡국을 만드는지 잘 담아오셨으니까 한번 이렇게 참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법이 맛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고 뭐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슷해요. 한 우리 남쪽에서 만드는 법과 뭐 크게 다를 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비슷한데 이제 네. 거기서 이제 조금 디테일해서 조금 떨어지겠죠. 네. 이제 요리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제 좀 다를지 몰라도 일반인이 볼 때는 뭐 크게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만들어 놓은 떡국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고명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사실 네. 떡국은 비슷해 보이는데 일단 저희 뭐 계란 지단이라고 하죠. 이렇게 얇게 계란 달걀을 썰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좀 커요. 우리 네. 쪽에서 네. 놓는 것보다 좀 크기도 하고 그래서 고기 이 수육 썬 것도 좀 큼직큼직하고 예 네. 그래서 고명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어떤 걸 주로 많이 올리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삶은 고기를 이제 수육으로 해서 이제 썰어서 올리고 아까 우리 이 기자 말씀한 그 계란은 이제 노른자 흰자에 섞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풀어서 이제 그 저기 한 거죠. 익혀가지고 네. 지단 이렇게 채 썰듯이 하지 않고 네. 평평하게 했더라고요. 넓적하게 네. 쓸고 또 뭐 실고추도 이제 식감 또 눈으로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보는 맛 네. 음식이 참 보는 맛 뭐 든 귀맛 뭐 이렇게 또 김영일 연구사께서 아주 철지게 해설을 네. 잘하는데 참 보는 맛에서 실고추도 하고 뭐 이렇게 아주 눈으로 보기에도 정말 맛깔스럽게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 맑은 국물에 네. 이렇게 노란 계란하고 네. 실고추 빨간색이 네. 이렇게 첨가되어 있으면 설날 아침부터 이런 밥상을 가두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한 그릇에 얼마인가요? 저희가 만약 먹으려면. 값이 보니까 한 200원 뭐 이렇게 250원 이렇게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뭐 이제 달러로 예. 달러로 한 2달러 3달러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격도... 우리 돈으로 비교적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는 이제 조금 저렴하지요. 그렇죠. 아무래도 물가 차이도 물가 좀 나니까. 가격 차이가. 네. 예. 저희 사실 남쪽에서는 이 떡국을 새해 첫날도 많이 먹지만 음력설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죠. 민족설 해가지고. 예, 음력설에 보통 많이 먹고. 네. 그리고 설날도 사실 음력 1월 1일에 많이 지내잖아요. 북쪽에서도 음력설, 양력설 이렇게 따로 그렇습니까? 있습니까? 예, 새해 첫날하고 이제 민속절이라고 그러던가 하여간 이제 음력설을 치릅니다. 음력설도 소위 이 빨간 날 공휴일입니다. 그러면 네. 우린 사실 뭐 집집마다 좀 다릅니다만 뭐 예를 들면 차례는 음력설에 지내고 네. 1월 1일은 뭐 새해 네. 첫날이니까 네. 좀 한가하게 보내고 이런 네. 뭐 여러 가지 집집마다 좀 다르지만 다르거든요. 좀 두 설의 기능이. 그렇죠. 북쪽도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상당히 아직까지 비슷한 설 문화를 네. 공유하고 있는 네. 우리 남북의 얘기를 저희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정 통일이야기 KBS 통일사용설명서 통일TV 진천규 대표와 함께 오늘은 북한에서도 먹는 설날 떡국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지금 북한의 떡국집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떡국집이
이렇게 실제로 식당의 뭐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모양은 뭐 비슷한가요? 다른 여느 식당처럼? 아, 그러니까 전혀 다르지 않아요. 메뉴만 다른 거죠. 식당의 뭐 인테리어라든지 뭐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그 뭐 음식의 메뉴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 이제 그 타조 불고기. 불고기집만 이제 불고기 할 수 있는 이 네. 시스템이 되어 있죠. 네. 연기도 이제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고, 뭐, 그 이제, 그런 이제 불고기집. 네. 타조 불고기든 소불고기든. 타조 오리 불고기가 있어요. 타조 불고기가 아주, 많이 먹죠. 타조 고기를 육고기로. 오. 많이 먹습니다. 네, 여기서는 참 보기 힘든. 네, 일인데요? 타조 고기가, 타조 불고기가 상당히 네. 소불고기. 보통 우리 소불고기, 돼지불고기, 뭐 오리불고기 요 정도인데 타조불고기가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북쪽에서. 그렇게 오히려 타조불고기. 저는 소고기에 못지 않았어요. 네, 이런 불고기집만 빼고는 뭐 다들 비슷비슷한 뭐, 예, 그렇죠. 모습들. 그렇습니다. 메뉴는 이 떡국집은 저는 궁금했던 게 이름이 떡국집인데 네. 과연 1월 1일 빼고 장사가 될 것인가? 그게 메뉴가 이제 떡국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뭐 다른 메뉴도 있지요. 네. 그리고 뭐 개성 국수집 한다고 국수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음식을 다 합니다. 떡국집에는 그럼 떡국 말고 어떤 메뉴가 있던가요? 떡국 말고 뭐 여러 가지 뭐 뭐가 있었던가 지금 언뜻 그런데 뭐 불고기도 있고요. 네. 가진 불고기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소불고기, 돼지불고기, 이 뭐 오리불고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불고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오리불고기를 즐기하고요. 네. 우리 저 떡국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 북쪽에서는 설날에 만둣국 먹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예, 만둣국도 예. 먹죠. 우리도 예. 뭐 떡만둣국, 만두 비자 그쵸? 먹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뭐 같습니다. 예. 만두만 넣은 걸로. 네, 만두하고 떡하고 같이 떡만둣국 예. 이렇게 먹지요. 떡국, 만둣국 이게 떡맛도 물론 중요하고 만두맛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 떡국 먹을 때 육수가 맛있으면 참 네, 맛있잖아요. 그럼요. 국물 예. 맛있죠. 그럼요. 네. 국이니까. 네. 그래서 이 육수에 대해서 저만큼이나 우리 진 대표께서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북쪽에서 이 떡국 육수에 대해서 또 취재를 해오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해오신 인터뷰를 저희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제 열이 고소. 말하자면 고전 열이들에는 예, 고전 열이 책들에는 이제 그 예, 왕궁에서 해 먹던 그런 음식들이 물론 인민들이 창조한 겁니다. 그렇지만 왕들이 먹던 음식들이 대체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오랜 그 민족 전통 열이라고 말할 때 이런 떡국에는 꿍이 꼭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도 시대와 그다음에 원자재 조건에 따라서 음식들이 약간 변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건 또 인민들이 좋아하니까 대중이 좋아하니까 대중 음식, 일상 음식으로서는 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꿍 대신에 이제 돼지고기나 그다음에 이 닭고기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이 맛이 또 맛은 또 괜찮습니다. 인민들이 다 좋아합니다. 네. 이거 이럴 때 돼지고기도 하나 생겼다. 닭도 하나 생겼다. 그럴 때 이렇게 떡국을 해서 참 이런 명절날에도 일요일 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거 친척들이 찾아왔는지 그다음에 동무들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한 그릇 해서 뜨끈뜨끈한 거 겨울에 추울 때 후루룩 불면서 먹으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는 이분 그럼요. 누구신가요? 이게 조선 요리협회 그 전에 서기장 했던 분이에요. 우리로 치면 네. 뭐 한국 음식업 협회 회장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 연구사로 예. 이제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 아주 뭐 음식에 대한 건 뭐 아주 해박합니다. 우리 자료로도 요즘에, 그렇고 예.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요즘에 남쪽에서 네. 이렇게 굉장히 상한가이신 분들이 우리 네. 요리사분들, 셰프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멋지 않습니다. 우리 북쪽에 또 한 네. 분이 계시네요. 지금 이분이 이제 설명하신 걸 들어보니까 육수를 굉장히 다양한 재료로 많이 만드네요. 네. 이런저런. 보니까 이제 그 현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전에는 아까 뭐 김영일 연구사 말씀에도 옛날 궁중 요리에는 꿩이 꼭 들어갔다고 하는데 요즘 꿩이 그렇게 많이 잡힌다고 그러진 않아요. 네. 그게 이제 꿩 대신 달기란 말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뭐, 달구로도 육수를 내고, 물론 뭐 소고기, 돼지고기로도 내고, 해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육수를 낸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재료를 써서 만든 육수들이 다 지금 맛있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면 사실은 이 떡국이라는 요리가 우리가 뭐,
꼭 식당에 가서 먹어야 하는 요리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가정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깔끔하게 끓여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인데 네. 북쪽에서도 똑같이 말하자면 좀 간편식으로서 좀 많이 먹나 봐요. 네, 아까 그 연구사님 말씀도 뭐 친구들이 와도 뭐 동무들하고도 와도 뭐 이렇게 가족들하고도 해서 뜨끈뜨끈한 국물 후를 마시면서 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그 개성 지방에서는 또 조랭이 떡국이라고 또 있어요. 그건 조금 다른 형태의 이제 떡 국인데 그것도 지방마다 또 특색 있게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떡국하고 같이 많이 먹는 차는 어떤 걸 주로 많이 먹습니까? 차는 그래도 아마 뭐 김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유, 다 똑같네요, 진짜. 떡국엔 김치. 네. 간을 또 줘야 되니까. 네, 네. 우리 비슷한 정말 설날 문화입니다. 남북이 비슷한 설날 문화를 저희가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다가오는 설날. 그러니까 음력설에 북한의 설 음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네. 먼저 통일이야기 KBS 통일사용설명서 통일TV 진천규 대표 오늘 설명도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